네, 안녕하십니까. 김재걸 코치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안녕하십니까. 삼성라이온즈 코치를 맡게 된 박한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예. 오랜만에 와서요.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고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피처스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에너지 넘치고 이 생활이 굉장히 지금 활기 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일단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프런트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한테 뭐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 죄송하다고 좀 말하고 싶네요.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고요.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어떠한 역경과 좀 힘든 상황에서도 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기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앞으로의 그 라이온스 1군 무대에서 뛸 때 그러한 부분을 선수들에게 지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앞으로의 이 삼성 라이온즈의 팀은 굉장히 강한 강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기본기와 팀워크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저보다도 타격 쪽에서 또 좋은 코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좀 코치님한테 제가 배우는 입장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얘기를 한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좀 대화, 소통,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선수들이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? 굉장히 뭐 착하고 애들 뭐 순하기 때문에 이 눈빛부터 벌써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많이 잘 안 듣고? 저는 이 야구 선수들은 좀 약간 뺀질뺀질하고 약간 뭐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좀 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쪽으로 뺀질뺀질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뺀질뺀질하고 야구장에서는 좀 밝고 좀 톡톡톡 튀는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한 명을 꼽자면은 뭐 김재현 선수가 예전부터 같이 좀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약간 뺀질뺀질한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것보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졌다 하면은 뭐 백승민 정도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그 한두 명이 있어야 또 팀이 또 재밌고 좀 잘 돌아가는 역할이지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저 뭐 퓨처스를 맡게 됐고 나름 저의 그 야구 철학을 선수들과 함께 잘 생활을 하면서 라이온즈의 그 기틀, 미래를 한번 열심히 다져보겠습니다.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뭐 팬분들한테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코치로 보직을 이제 바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3군이나 어디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선수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나오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아마 좀 팬분들한테 더 좋은 제가 뭐 속죄? 사죄라고 해야 되나? 그래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좀 육성을 많이 할 테니 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봐주시고 좀 선수들에 대한
선수들에 대한 조문조만 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께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모르겠어요. 뭐 선수들한테는 최고 고참으로서 고참이었을 때부터 지금 제가 말했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. 뭐 일단 뭐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뭐 애들한테 뭐 선수들한테 입이 열 개로 닮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치로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제 역할이기도 하고 선수들에 대한 제가 미안한 마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지켜보고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